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입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쓰도록 하는 등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살펴봤더니 독도 관련 예산은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곳에 낭비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섬 독도. 실효 지배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땅이었다는 강연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포석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쓰는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 관련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도 170억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도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독도 관련 사업의 성과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왜 그럴까? 울릉도 북면 석포마을에 위치한 안용복 기념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 일본 막부의 사과까지 받아낸 영웅 안용복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150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개관했지만 지금까지 이 기념관을 찾은 방문객은 15,000명 수준. 하루에 채 30명도 찾지 않는 셈입니다. 울릉도 관광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이 찾기 힘든 데다 애써 찾는다 해도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총 예산 129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독도 우용수비대 기념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기념관이 독도 우용수비대원 33명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토 수호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 완공되는 내년이면 울릉도에 있는 독도 관련 전시 공간만 모두 세 곳. 문제는 전시 공간은 늘어나지만 전시할 만한 사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낭비성 중복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열심히 찾고 있어요. 나름대로 사업회에서 자료를 열심히 찾고 있고 체험 100%는 아닙니다. 내용이 없다래서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체험만 망쳐 그렇게 하면 기념관이 아니죠. 기념관 운영을 맡은 기념사업회 측의 말은 다릅니다. 전시할 사료가 없어 사실상 체험시설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어병에서 어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적 성격의 기념관이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사항을 직접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독도 우용수비대에 대한 기록은 활동 당시의 사진 몇 점을 제외하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독도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 굳이 별도의 기념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중복성 예산을 바로잡긴커녕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독도 박물관 리모델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 366호 독도. 괭이 갈매기대로 장관을 이루는 이곳에 2층짜리 수상가옥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은 100억 원. 올해는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땐 관광객들의 대피 공간으로, 일본의 독도 관련 망발이 있을 땐 대책회의를 여는 회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배가 뜨지 않는 독도에서 이 시설이 대피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구나 독도의 선착장 인근 해상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 오히려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의 직원들조차 이 센터가 대피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네. 내가 주방대를 갔다가 내가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원시럽다 그냥 남아있거나 뭐 이런 위험한 그런 경우에 소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포석도 있고 그런 거는 기구가 거의 뭐 없겠지만 실효성이 낮은 시설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지만 단지 독도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독도에다가 어떤 그 보여주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보여주기의 모습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기 위해 독도 예산이 집중돼야 할 독도 관련 연구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사업은 등한시돼 왔습니다.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수호 연구를 위해 매년 10억 원을 쓰고 있지만 연구는 매년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동해 표기 대응 사업 역시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2009년 이후 세계 각국이 실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독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예산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가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헛돈 쓰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